애한테 같은 경우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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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나름이냐. 은행 냄새가 너무 많이 나. 아무튼 오늘이 제가 백수가 되고 처음 일이 들어온 거예요. 광고가 들어와가지고 지금부터 티웨이항공 담당자분이랑 미팅이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에노 공원으로 미팅 장소를 잡았어요. 진짜 너무 이뻐요. 장난 아니고. 아 이거 보이나? 영상에 다 안 담겨서 너무 아쉽다. 아, 근데 백수가 되니까 뭔가 기분이 좋으면서도 불안하다고 해야 되나? 뭔가 마음은 편해요. 회사에서 연락 올 일도 이제 없고 하니까. 사무실은 공항에 가 있고요. 나리타에 계시는군요? 네, 공항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저는 갑자기 티웨이는 한국인이 모르는 회사가 아니라 완전 유명한 항공사인데. 아, 그래서 저희 회사를 알고 계세요?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아, 한국인에. 한국인인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와, 타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왔을 때 답장 저 진짜 빨리 한 거 기억하세요? 아, 자세한 내용을 얘기를 안 해주셔가지고. 아, 제가 메일로는 말씀 안 드려요. 네, 제가 만나서 뭘 해야 될지 잘 알려드리죠. 네, 부탁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뭘 만들면 되죠? 네. 일단은 예쁘게 만드셔야 되시고요. 어떤 걸 한인분들을 위주로 홍보를 좀 해보고 싶다 지금 부탁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예, 마침 또 시간 내주셔가지고 이렇게 만나뵙게 됐는데 술 마시고 이제 시간이 많아요. 아 그래요? 아 비추시구나. 영상 그 메일에서 언급을 안 해주셔가지고 약간의 이런 네임드가 있는 회사니까 아 그만큼의 뭔가 개런티를 떠나서 뭔가 좀 있겠구나 약간 기대를 하고 온 거는 솔직히 있어요. 듣고 싶어요. 너무 언급한 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네. 되나? 뭐 계약서 저, 같은 것도 따로 없나요? 계약서 같은 거 저희가 애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많이 안 받아요. 많이 안 받아요. 진짜. 그래서 제가 많이 안 받으시는 것 같아서 티안도 굿즈를 좀 가져왔어요. 이런 볼펜이나 이런 책받침, 그 USB 같은 예쁜 것들이 많아가지고 좀 가져와 봤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좋은 취지로 나와주셨으니까 나한테 없이 비행기를 예. 제공해 준다거나 요거 작은 종이거든요. 이거 하나 드릴 수 있어요. 예. 저 항공기 하나 드릴게요. 나 이거 책 받았어. 항공기 예. 소유자는 마루님입니다. 대박이다. 비행기를 주시니까 예. 스케줄 이게 않나? 머리가 떨어져요. 보시면은 예. USB예요. USB. 네. 이렇게 비행기도 주시고 예. 부전하시거든요. 예. 제가 인천 도쿄, 인천 오사카 두 경로로 두 군데 일주일에 한 번씩 띄우고 있고요. 하루 빨리 좀 나아지고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파리가 궁금한가 봐요. 장담 못하지만 저는 솔직히 돈을 떠나서 일단 티웨이에서 콜라보를 한 최초의 유튜버라는 타이틀만으로도 어차피 개런티가 낮다고 할 생각으로 나온 건 맞거든요. 낮다 수준이 아니라 무상이거든요. 그것만 넣으면 되잖아요. 일단 운항 시작했고 25km 무료 수항으로 셔틀버스 들어갔다. 앞으로 많이 이용해 주세요. 이것만 얘기하면 되죠. 지금 얘기했으니까 이거 쓰면 되겠죠. 그건 이미지가 항공사, 특히 항공사는 진짜 딱딱하고 막 넥타이 메고 양복 딱 같이 하는 아저씨들 약간 유쾌했는데 유튜브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잘 되시는 것 같은데. 열심히 제가 같은 한국인으로서 저기 한국인은 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한국도 제가 또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티웨이 한번 만나서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잘 가져가서 잘 쓰시면 네. 되고 이게 직원용이에요? 원래는 직원용인데 제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여기 인타수함은 23km까지인데 25km까지 동경역, 그리고 신주쿠역으로 가는 버스를 태워드리고 있고요. 티켓도 저희가 제공합니다. 보실 것 같아요. 이분분들도
뭐가 있을까요? 나름 좀